사업하는 분들이요, 이 유머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유머 경영.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삶의 바탕에서, 삶의 바탕에서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요, 이 삶이,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 막 세상 말로 피튀기야, 피튀기 사업이. 사업이 그렇게 막 말처럼 쉬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뭘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뭐 식당을 해도, 뭘 해도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산업 현장에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못 누립니다. 너무너무 자기 삼장 막 그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이 되면 직원들 그냥 눈만 팔면 속이지요. 그냥 월급쟁이들이 할 게 딴 거 있어요. 해먹는 게 그게 그 재미로 직장 다니지. 근데 해먹는 거 없으면요, 부수입 없으면 직장 안 다닙니다. 그 직장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에 이 직장이라는 게 다 그렇게 이 치열하잖아요. 직원들 관리해야지, 거래처 관리해야지, 판매 관리, 세금 관리,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천국 누리려 그러면요, 유머 경영이 돼. 유머 경영. 유머 경영은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자신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내면에 말이야, 막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막 치열한. 이거 뭐 예배 드리고 들어간 내일부터 이제 막 전투야, 전투.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 사장이 조금만 웃어도 직원들 해먹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좀 즐겁게 보이고, 뭐 사장이 뭐 잘 나가거나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나사 풀려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유명한 경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 속에요, 내 마음에,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쳐흐르는, 이것이 시작돼야 돼. 우리는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이렇게 치열한 이 산업 현장에 왔어도 여러분이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요, 어떤 일이 생겨나든 변화, 놀라운 희한한 변화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정규영 씨, 고 정규영 현대그룹 회장님, 그분은요, 이분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강원도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막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그냥, 배값이자 배삭을 못 내가 두드려 맞고 그 강 건너 와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했답니까? 이 사람요, 마음이 말이요, 출근을 어떤 기분을 하느냐? 소풍 가는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기사들인데 나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얼마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많습니까?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질문할 때쯤 됐을 때는 막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현대가. 근데 그렇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아니, 사장님, 회장님, 아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는 어디 갑니까? 그때는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불신자들도 말이에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인상쓰가면서 짜증내가면서 그냥 꼼생이들 그저 구멍가게 못 벗어납니다. 크게 성장하는 바닥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근본 이 자세가 말이요,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요,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상류층 가면요, 탁탁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그런 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절대 그 우리 한국 사람 가면 성대인 줄 알아요. 뭐 화났어요? 안 났는데 화났어요 할 정도 우리 표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보고 저는 한 시간 반쯤 해야 좀 릴렉스하게 좀 하는데 한 시간만 하래.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변 한문 안 쓸게요. 즉 생 불 변 즉 사 변적생 불변적사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 사업가 그래,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은요 실제적으로 계속 변화돼야 돼. 변화. 산업 현장은 스스로가 계속 갱신 개혁하면서 그렇게 변화돼 안 하면 그 회사는요 그 사장 수준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만큼 교회되게 돼 있어요. 목사 그런 만큼 교회 된다니까. 그 우리 목사끼리 이야기요. 그 목사 걸어 달라고 하면 그 교회 보면 말할 교회. 목사 그런 만큼 교회 되게 있어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이유 다른 변명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 사업 여러분 그런 만큼 된 거예요. 더 이상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도 맞아. 여러분 믿음 만큼 응답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답답한 현실을 이길 수 있냐. 내가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 변화입니다. 변화.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 복음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지요. 안내, 안내, 인포메이션, 안내가 아니라 이거 변화지, 변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게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말씀을 한번 딱 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변화가 와야지. 그렇죠? 성격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자꾸 변화. 야, 많이 변했다. 그 말은 복음적으로 상당히 변했다 이 말이죠. 변해야 돼요. 그 가족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성도가 성도 안에 볼 때, 가까운 친구들이 볼 때 많이 변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우리 그런 우리 모든 인격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정보 안내가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겁 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갱신 개혁해야 돼요. 계속 갱신 개혁. 나이는 먹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나를 안 쳐다본다. 빨리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말이야. 어? 옷 스타일도 바꾸고. 내가 고집, 확실히 고집. 좀 말이지 막 결단력을 가지고 말이지 또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게 뭐요? 변합니다. 내가 세계보험을 위해서 내가 체력 관리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해야 되면 운동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지하 3층에서 14층까지 걸어 다닙니다. 14층까지 매일 걷는다. 매일 힘들어. 우리 비서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똥대가 빡빡 나와 있으면서도 포기했어요. 나는 기어이, 기어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3층에서 꾸역꾸역 지하 지상 14층까지. 그렇게 운동을, 여러분, 운동이 뭐, 무슨, 중독? 중독 같은 소리 했었니? 한번 해보세요. 무거운 걸 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푸쉬업을 매일 하면, 매일 한, 푸쉬업 한번 해보라고. 김광장, 푸쉬업 좀 해봐. 막 쳐박히지 말고. 맨날 앉아 데려보이지 말고, 내려와갖고 한번 해. 엉덩이가요, 엉덩이 힙이 말이에요. 이 다요, 건축, 근무, 그, 에너지 다 나오는데,
자꾸 나이 들면 힙이 가요, 점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니스 공 밑에 넣어놓고 굴려, 굴려. 아파요, 아파, 아파요. 아파도, 이 갱신 개혁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색해요. 뭘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참, 사람이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이거. 이 변화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요. 엄청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양복 입어도 주로 이게 파란 색깔을 좋아해요. 파란 색깔을 잘 어울린다 하니까. 그게 고정돼서 고정. 근데 우리 양복을 이거 좀 해줘. 우리 장로님이 와, 목사님 계약하세요. 야, 이런 거 어딨냐? 이 버린 거를, 뭐, 니리끼리 한 거 어디? 목사님, 고정관념 예틀어서 빠지십니다. 그럼 이런 색깔 하나 있죠, 내 양복. 이걸 입히는 거요. 미쳤냐? 이게 어떻게 목사가 입냐? 목사님,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한번 갱신하십시다. 맨날 목사님 갱신 계획하면 목사님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 했어. 아, 이건, 뭐, 이렇게, 이제 이거 나오니 딱, 눈 쫙 감고 딱 나왔어. 딱 나왔는데, 아이, 반응이 좋대. 이야. 반응이 좋더라. 이야,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사실. 변화한다는 게, 자기를 갱신, 개혁, 다른 거 새롭게 한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한 단계 거려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 경영과 리더십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켄 브랜차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켄 브랜차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변화란 단순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 그랬어요. 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변화다. 옛날 거 버리란 말이 아니다. 새로운 습관을 하나 가져봐라. 이걸 가지고 익혀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익혀라. 이게 변화다. 새로운 습관 하나 가져봐라. 2019년 전체 메시지와 일치하죠.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갖추라. 하나님, 왜 갖춥니까?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요?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체질로 변화합니다. 변화라는 게 막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될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메시지 잡으면 어디 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 이런 분야에서 서밋 됩니다. 서밋. 서밋의 삶이란 것은요, 영적 변화의 결과물이에요.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는 직업에, 여러분 하는 그 직, 일 중에서 최고의 서밋으로 하나님 올려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제가 그걸 사업하면 처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 어느 순간에 그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옆에 사장들이 정 사장은 예수 믿고 팔자 고쳤네. 그렇게 말해요. 예수, 지금 예수도 안 되면서 내가 예수는 아니까 예수 믿더니 팔자 고쳤네. 여러분, 서밋. 우리가 왜 맨날 그렇게 빌빌하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돈 때문에, 언제까지 일에 매여가지고 인생 허비하고 말 거예요? 과감하게 훈련 시간도 빼고, 캠프 시간도 빼고, 해외 캠프도 가보고, 과감하게. 아멘. 잡히면요, 잡히면 평생 잡힌다. 이게 노예라니까.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뭐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요? 고주할, 매주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염려, 걱정, 불안,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요? 성경적 투자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이 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 성경적 투자를 말하는 영생의 투자를 말합니다. 영생의 투자. 영생의 투자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투자하라. 영생에 투자. 영생에 투자하는 왜 해야 되느냐? 영생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다른 거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8절. 자, 한번 띄워보세요. 8줄을 다시, 8절을 다시 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 영생에 투자한다. 하나님 앞에 영생. 그래서요, 땀 흘려 수고해서 영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나무 닭이 돈 뭐, 단돈 많은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남에게 이 교회 안에서 밥을 산다. 밥을 산다. 영생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돈 벌이가 쉽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왜 교회 드리냐고요? 불신자가 볼 때 미친 짓이에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을 볼 때 아까워서 막 미칩니다, 그거.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뭐 어디에 투자합니까? 영생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생에 투자하는. 영생에 투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 이 모든 것은요, 그 드리는 순간에 뭐 어찌 됩니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여기는 좀과 동록이 도둑이 많으니라. 땅에는. 너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막 큰 거 하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신경 써요. 도둑이 안 와야 될 텐데.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보물을 드린 사람은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 막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막 빨리 가고 싶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교회가 한 게 제일 편하고 모든 관심이 교회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경적 투자자가 됩시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경적 투자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투자자다. 성경적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 메시지 흐름을 파악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성경적 투자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 강단 메시지의 영적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합니다. 첫째가 메시지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지금 LVTNPO 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산업 전략과 방향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다 오늘 뺏긴 여섯 가지 회복하는 그런 산업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블레이지, 이게 뭡니까? 지렛대, 지렛대죠? 네블레이지, 지렛대입니다. 집이 지렛대인데, 이게 무슨 지렛대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지렛대. 모든 삶의 지렛대를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모든 그 삶의 중심을 지렛대. 그러니까, 첫째로 3단체의 장악된 산업 현장입니다. 3단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산업 현장 실제로 3단체가 크게는 다 잡아버렸어요. 3단체가 다 잡아버렸어요. 3단체가 뭡니까?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이 3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뭐 거의 드라마 뭐 여러분 거의 다 영화 거의 다 이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뉴에이지.
그 내용은 잘 모르죠. 다 뉴에이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 이 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미디어 우리가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경제까지 다 장악해 버려서 3단체 사회적 영향이 있는 인사들이 누구냐?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 세계적인 거의 다 3단체 소속입니다. 놀랄 정도로. 명상운동, 초능력, 기운동, 기레벨레이지, 기운동을 인생의 지렛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 운동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단체가 특수 레벨레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고 있는 3단체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미국. 지금 미국 영향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요. 이 3단체 본산입니다, 이게. 미국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세계를 죽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가장 부족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지금 완전히 3단체에 앞장세워가지고 지금 이 미국 왜 이랬어요? 청교도 국가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 대륙에 예수 삶이 있다고 오게 됐는데 이 오게 될 때에 누가 따라왔냐? 유럽의 프리메이션입니다. 유럽의 프리메이션들이 같이 와 이렇게 엘리트들 같이 합류했어요. 정치 세력에 함께 영향을 입혀가지고 유럽 이 프리메이션들이 이 유대계 참 유대 자본을 가지고 미국이 선 거요. 미국이 서게 될 때 선교들이 돈이 어디서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설 때는 무슨 돈으로 했냐? 미국이 저리 된 거는요. 이 유대교 자본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달러가요. 달러를 엄청 찍어내잖아요. 전 세계 나라의 경제 기준은 달러예요.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그건 뭐 미국은 뭐 밤새도록 맨날 찍어내도 관계없어. 인플레가 없어. 전 세계가 달러만 잡으니까. 달러. 달러 보세요. 1달러를 보면요. 저 1달러를 보게 되면 저기 뭐가 있습니까? 저 끝으로는 저렇게 이제 인간들이 틀어서 해놓고요. 저 딱 보세요. 피라미드 보세요. 저 피라미드이 딱 잔뜩 왜 저런 걸 지은지 아십니까? 저거요. 저 지폐를 누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미국 정부가 만드는 돈이 아니에요. 저게. 저거 일반에게 준 거예요. 일반에 누구냐?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걸 만들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딱 피라미드를 왜 세웠습니까? 이집트 신앙을 본받겠답니다. 이집트. 저 피라미드 이집트 거잖아요. 이집트 신앙을 계승하겠다. 그 뉴 에이지에서는요, 저 이집트의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다. 그리고 이 프라미드 제일 밑에 글씨 이렇게 써 있죠. 요선 저기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써 놨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요. 뉴 에이지요. 하나님이 속박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자. 저게 뭐냐? 제2 바벨탑이에요, 저게. 저 눈 있죠, 눈. 전시 아닌데 전시야. 저 꼭대기 보면요. 눈이 딱 하나 딱 있습니다. 저 눈이 말이요. 전부 다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션입니다. 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 마크예요. 눈 쫙 비추겠죠. 저 근시한 저게요. 모든 것을 전 세계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예요. 저 눈이 무슨 눈이냐? 무엇을 본다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저항하는 눈이에요. 해석 다 나와 있어요. 저기 달라요. 저 다 숨어져 있어요. 그 밑에 그 자세히 보면 더 무서운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 저 달러를 뉴 에이지 유대인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 돌려보세요. 저게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 일대 초대 대통령인데 저분이 프리메이션이에요. 그 증거로 보세요. 이분이 기념하는 그 그림 보이세요? 그 저 돌려보 그 다음 장 저기 뭐냐? 저게요. 저게 이제 이 자자나 자 사대 이 뭡니까 상 직각자하고 컴퍼스잖아요. 저 G 있잖아요. G 딱 써놨죠. 저게 지금요 프리메이션 마크예요. 저게요 지금 뭐라고 써놨나니까 G가 기멜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써놨는데 저 마크가 프리메이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조지 워싱턴 기념관 앞에 딱 써놨어요. 네, 보세요. 입고 있죠. 저게 기념탑입니다. 저 왼쪽에 저 탑이고요. 저 탑이고 저 공원 있잖아요. 공원의 센터에 딱 프리메이션 마크 딱 붙여놨어요. 지금. 저게 프리메이션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크예요. 저게. 그리고 워싱턴 DC를 가보면요. 워싱턴 DC 마크가 저게 뭐냐면 저거는 지금 오벨리스크를 해가지고요. 이 뭐라 태양신을 상징하는 게 지금 워싱턴 DC의 저 상징적인 인물 건물이잖아요. 오벨리스크. 저 뜻이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저기 뉴욕, 미국 뉴욕이 워싱턴 DC가 수도잖아요. 그것 위에 사진 딱 찍으면 이 프리메이션 마크가 딱 나와요. 다시. 도시를 개혁할 때요, 프리메이션 마크를 딱 개혁해버렸어요. 이야, 무섭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집회에 맹세기. 프리메이션이 다 잡고 있다 보니까 피라미드를 뜨고 왜 넣냐? 개인 기업이 이제 미국 화폐 발행은요 유대계 프리메이션이 소유한 민간 기업에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프리메이션들이 자기들 그 집을 넣는 겁니다, 저 안에. 그럼 영적으로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그래 뭐 달러만 뭐 제대로 뭐 적어내지 뭐 다른 사람도 모르잖아요. 저걸 싹싹 집어넣어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저다 허락돼 저렇게 지금 전 세계에 다 나오고 있는 저거 태양신인가 태양신. 자 보세요. 앞 넘겨보세요. 저게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저 가양대교 넘었으면 있는 저 양원 양원 순교자들 그 섬이 저 무덤이잖아요. 저기에 순교자들 무덤에 저기 전부 다 지금 프리메이션 마크가 다 붙어 있다. 그 또 보여주세요. 저게 탑 저게 뭡니까? 오벨리스크입니다.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하는 저런 조그만 것까지 다 저렇게 만들어놨다. 그냥 뚝 자르면 될 텐데 태양신을 숨기는 모습을 다 저렇게 다 만들어놨어. 우리나라에 큰 저 무슨 오션 저기도 태양신을 숨기는 저 알지도 못하고 만들어난 거요. 알고 만들면 그나마 또 바보가 덜 될 텐데 모르고 저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워싱턴 있으니까 좀 멋있다 이거. 저 오벨리스크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경제 다국적 기업의 금융 재벌을 싹 다 유대인들이 들었다 놨다.
이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는요, 이 유대교 이 단체를, 유대 이 3단체를 못 잡으면 대통령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트럼프도 막 4위가 유대교잖아요. 4위가. 유대 막. 생명 걸고 도우잖아요. 석유, 군수, 식량, 그다음에 자원, 대기업, 전부 세계적인 유명한 큰 투자은행 싹 다 유대교 소유예요. 놀랬죠? 맨해튼 길거리를 가보면요, 세계 금 다이아 반지, 세계 보석이 다 도는 80%가 뉴욕 맨해튼에서 거래 됩니다. 그 거래 한 80%가 싹 다 뚜껑 친 유대교예요. 가보세요. 이 미국에서 엘리트들, 엘리트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션이 다 포섭합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 갔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목사님. 하버드 대학 갔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유대 프리메이션이. 누군지도 몰라. 야, 우리 회사와. 등록금 다 대주고, 모든 지식 다 책임줄게. 졸업할 때 다 시켜줄 거니까 졸업하거든, 우리 회사와. 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하게 키워줄게. 아이고, 영적인 거 모르는 학생이 등록금 다 대주겠다. 취직 좋은 데 시켜주겠다. 왜 안 갑니까?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한 학기 등록금이 수천만 원인데, 그거 그냥 다 대주겠다는데, 졸업할 때 다 대줄 때 취직 좋은 데 시켜주니까, 우리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뉴에이지고 뭐고, 뭐 프리메이션, 뭐 관계 없죠.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엘리트들을 다 잡아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다 프리메이션이 미국 가면 뭐냐, 쫙쫙. 미국 상류층에는요, 살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류층, 중층이 그렇죠? 상류층 딱 보세요. 내가 프리메이션 모인데 가보니까 전부 다요, 양복 쫙쫙 입고요, 전부 다 최상류층이다. 놀아도 그래 논다니까요. 끼리끼리 논다니까요. 새 장류증 다 밑에 논다면 이제 물어본 것들 아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이 많이 없어. 산업 현장 회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산업 현장을 회복해야 돼. 자, 우리가 아무 힘 없는 우리가 산업 현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떤 레버리지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셔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셔틀.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셔틀이 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지렛대는 십자가와 부활. 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꽉 여러분 잡고, 어떻게 보면 삼오직, 삼오직이 뭐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삼오직이 뭐예요? 138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 속, 사업하는 여러분 심장 속에 꽉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되어야 허감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되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삼오직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찌그대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꼴통이 여러분 회사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여러분은 계속 삼오직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며, 이것이 뭐예요? 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관 응답받아야 돼요. 자, 현장을 살리는 절대적 셔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장 살리는
절대적 셔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 절대적 셔틀이 뭐냐? 다섯 기초를 확산시키 나가야 돼.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너무 바쁘고 힘이 없어서 바빠서 그걸 웃기지 마세요. 나도 다 사업했던 사람. 사업하면서 전국 전도 1등, 전도왕으로 전국 집회 1년에 100교회 간증 전도한 간증 집회, 교회 부흥시키는 간증 집회, 직분 따라 헌신해서 축복하는 간증 집회 1년에 100교회에서 집사 장로 때 제가 뭐 하고 집입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고. 이거 다섯의 기초에 사업하면서 그 바쁜 중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다섯 기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기초 아시죠? 다락방 팀사이 미션 전문계 지교의 다섯 기초. 이 속에 한 개라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업도 살고 여러분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틀을 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캠프 현장으로. 단 일주일에 하루라도, 단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현장 한번 가보세요. 현장 가 제가 집사 장로 때 1년에 5천 명씩 영접식 카드 받았어. 영접 카드 받았다고. 그냥 했다가 숫자 세우는 게 아니고 카드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집 그냥 사업 망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축복해 버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바쁜 중에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뭐 어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섯 기초 확실한 답을 주는 다락방. 다락방이 뭐예요? 인생에 답을 주면 다락방이 뭔가 답 주는 데 답 인생 답 주는 거요. 확실한 답 그것도 인생의 답. 내려 한 만났다 하면 답을 주는 겁니다. 아멘. 답을 줘야 돼요. 메시지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답을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렁뚱 대강 말하지 마세요. 확신 없이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다들 막 확신 있게 말하네. 나도 막 사르성기 회장부터 막 사회 중 기도 막 전부 다 확실하게 안 해. 다들 그래야 돼요. 예원교회 전통 DNA요. 그게 여기 어영부영하면 큰일 나. 주 터져 그냥. 사단이 어영부영하게 만들어. 주저주저하게 만들어. 중얼부원하게 만들어. 그러면 다 젖어버려.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다락방은 뭐냐? 확실한 답을 주고, 팀사역은 뭐예요? 확실한 해답을 주고.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인생에 답을 주는 것만큼 행복한 거 되세요. 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다락방이 그거거든요. 그 확실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팀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해답을, 인생 해답을 주는 겁니다. 해답을. 그 다음에 이 미션은 뭐요? 미션은 뭐 한 것입니까? 미션은 이것은 복음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립니다. 그렇죠? 미션은, 야, 복음 누리는, 이 서로 공동체, 삶이 복음 누리게 해주는, 삶이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회. 직장이죠,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 직장을 살리는 것이 전문교회. 그 직장을 살리라고 그 직장 보냈고, 이 사업 통해서 저 영혼 살리라고 사업하게 한 거요. 지교회가 뭐예요?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현장. 이 다섯 가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천 말씀 운동 그랬잖아. 사천 말씀. 이 사천 말씀 운동 이것이 여러분의 이거 뭐가 돼야 돼요? 네블레이즈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지렛대다.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블레이저 뱃살 이 그릇이잖아요. 그릇. 무슨 그릇을 말합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그릇.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그냥 십일조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 얼렁뚱땅 대강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십일조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이 십일조는요, 십일조는 영생과 바로 관계돼요. 십일조 생활. 십일조 생활은 영생과 바로 관계돼요. 영생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의 징표. 십일조 한다 이 말은 막연하게 돈 내 수입의 10분 낸다 1 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십일조를 한다 이 말은 내가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영생 얻은 사람만 하는 이 징표입니다. 징표.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장세기 3장 6장 11장 3장 6장 11장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수입에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떼고 아니 다 써도 모자란데 뭐 11조까지 다 써도 모자란 그것도 10분에 1 또 교회 내야 돼. 그럼 불신자보다도 세금을 두 배나 내네.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어떤 의미로 망해야지. 11조만 냅니까? 주일연금 내야지. 뭐 감사금 내야지. 건축금 내야지. 뭐 내라. 뭐 오늘 또 나도 오늘 보니까 내는 게 이제 11조 내야지. 감사금 내야지. 특별연금 내야지. 보니까 총연금 내야지. 그 다음에 뭐 다민족 헌금. 헌금 봉투가 오늘 내가 대여짓게 되더라. 오늘 내는데. 오늘 내는데. 목사도 정신 없더라니까 정신 없어. 내가 보내면서 참 교인들 갈등 많겠다. 없는 돈에 쪼개내려고 그러니까 참 진짜 봉투가 왜 이래 많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그걸 내가 체험하고 드린 말씀. 그 내는 재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가 재미를 아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재미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 이거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요, 구원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억울하게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찍으면 영원한 천국이야 그냥. 나 안 갈 거야 천국. 나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됐어. 왜? 영접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세요. 사세요. 세상 계산으로 사지 마세요. 성경은요 반대입니다. 세상하고. 세상은 아끼고 절약하고 막 그냥 꼬불치고 이래야 내 거 되는데 성경을 그래 안 해. 주라. 두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겠다.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대로예요. 성경 전체 약 20%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66권인데 20%가 내용을 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십일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0%가.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언급했냐. 돈은요.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돈은요. 영적 주제예요. 주제. 놀랬죠? 옥합을 깨뜨려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 거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결혼하려고 남겨 제일 비싼 값비싼 옥합 그랬어요. 값비싼 옥합을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향수가 별 필요 없어요. 뭐 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 팔레스타는요. 저 이스라엘 포함 팔레스타는 50도인가 50도 두 그릇을 왜 쓴지 아십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막 냄새가 말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 냄새 가발하고 향수가 발달 많이 돼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 가면요, 이집트 같은 데 가면요, 향수가 얼마나 그 한 바퀴 그냥 들어가서 서또 한 바퀴 돌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냐, 저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요. 향수집인데 전부 향수인데 수천 개가지 한 바퀴 돌고만 나오는데 내 몸에 향 냄새가 오래 가더라니까. 그 중에 제일 값비싼 거 깨트렸어. 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바르고 발로 씻었어. 머리 바르니까 흘렀어. 어떡해요? 흘러서 발까지 흐르잖아요. 머리 칼로 씻었어. 자, 가룟 유다가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일어나왔잖아요. 놔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 말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어야 할지니라. 놀랍지요. 그럼 그 마리아 여자는 값비싼 거 모릅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혜 못 받고 억지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체면 때문에 뭐,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사고 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손해봤어요. 미안하지만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했어요. 사람 알아달라 했으니까. 막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 다 가진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모든 것 다 가진 아담과 하와. 왜요?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전 아빠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는데 엉뚱한 데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 이상해요. 들어야 될 말씀만 듣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여요. 그게 속아. 엉뚱한 말 한마디. 강대상 메시지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떤 사람 말이 확 꽂혀. 감동돼. 엉뚱한 소리. 아무것도 부족함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도. 지금 시대 금단의 열매가 뭐예요? 아, 선악과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선악과가 돈이에요. 사단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물질은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마음 다 뺏어갑니다. 돈. 돈, 돈, 돈. 여러분 왜 밤잠 못 자고 설칩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왜 못 자요? 왜 불면증 걸립니까?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돈이요, 돈. 맞지 뭐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이요, 한 5천만 원을, 누구라고 말 안 해서 우리 교회, 5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그 때문에 막 그 돈이 그 집에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요. 사기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하니까 일주일 만에 뭐가 왔냐? 당뇨가 왔죠. 당뇨가. 일주일 만에. 이야, 그 건강한 사람이 당뇨가 한 몸 어디 갔냐? 평생 갑니다. 평생. 당뇨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맡기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완전 자유로워져야 자유롭게 쓰임 받습니다. 돈에 대해 돈이 선악과입니다. 여기 때문에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요.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전부 다 교도소 가고 오고 가고 다 돈이야. 돈 그냥 전부 돈이죠. 두 대통령 돈. 지금 문제가 돈 출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제로 우습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서러움 가지고 초대생을 그냥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되는 출발이 어디냐? 11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아멘. 11조 하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11조 하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 없는 11조를 바빠서 떼먹었다. 올해 이달에 손해를 봐가지고 내가 부도를 나가 내가 사기를 당해가 내가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적자다. 11조 안 합니까? 한 달 동안 선
경비가 있잖아요. 굶었습니까? 그 저는 모태로부터 그렇게 자라며 보면서 부모님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요. 11조를 단 한 달도 인지 없습니다. 적자야, 적자. 사업하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 때 드린 그대로.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단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기본입니다, 기본. 신명기 26장 1절로 12절. 신명기 26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뭐냐? 제사행위다 그래서 제사행위. 11조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다 그래요. 제사. 제사행위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예원 산업인들은요, 이 돈의 개념, 돈. 이 돈의 개념, 이것이요. 영혼 파괴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 건설자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건설자. 이 돈이 사람 영혼 파괴자거든요, 이게. 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돈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영혼 파괴자가 아니라 은혜의 건설자로. 자, 두 번째로 풍요의 창조이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풍요. 창조이신 하나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은 이 풍요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 체험. 기독교 체험이거든요. 응답이거든요. 응답 받아 봐야 돼. 체험.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심을 안 준다 그랬어요. 이 도둑질하고 얼렁뚱땅한 사람들 다 불안하죠. 돈 가져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절대 근심이 없어요. 이 돈은 근심이 겸하여 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은 천가지든 만석은 만가지든 그 말하죠. 그만 걱정이 따라옵니다. 돈이 많은 말도 따라오거든요. 근심 걱정이.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아무리 줘도 근심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라.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신명기 8장 18절. 여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랬어요. 능력.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요, 풍요의 창조자, 풍성하게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를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부유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삶, 성경대로 안 사니까 11조 도둑질에 먹지. 11조는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11조는요, 금방 질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11조 냈다, 안 냈다. 그 자랑을 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는 거예요. 아멘? 11조 안 내는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도둑질, 내 거를 내가 도둑질하고도 안 했다냐? 이렇게 말하지. 도둑질이라고 그랬어. 안 하면 도둑질이라니까. 여기 도둑놈 많을 거야.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해. 아이들도 교육시키세요. 용돈 주놓고 너 11조 하라고 가르치세요. 그게 록펠러 교육이었어요. 어머니가 용돈 주놓고 5달러 주놓고 너 50센터 11조에 5달러 받아가 50센터 11조 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40억까지 40조 조로 받추고 이 록펠러가요 그렇게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제가 사장 출신 아니요. 그냥 집사 막 이러면 신학생 하다가 좀 아무것도 안 돼가 그 놀다가 신학교 간 사람입니까? 자, 풍요의 창조
이 축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요 창조자람 체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산 증가를 약속했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100배 그래서 100배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금세의 100배를 받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교회 이 본당을 건축할 때 헌금한 기도원 용사들 100배로 축복하십시오. 기적 파수금 비밀을 가서 홀리면서 짓기 헌금한 분들도 하나님 축복하시되 이들이 100배를 축복받아서 정금을 가지고 헌당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게 매일 기도한다는 게 이름 불러가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100배 약속 안 했습니까? 이게 재산 증가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 입을 넓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줬는데 이걸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오. 불신앙 때문에 의심해가지고. 그 제가 이걸 체험을 하고 저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거 정의인 다 있잖아요. 체험하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자 세 번째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와 치유의 주역. 무슨 변화입니까? 첫째, 세상. 자, 세상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현재, 정신병. 이 세상은요, 정신병. 지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세상이 갈수록 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막 실감이 나요. 야, 진짜 위험하다. 저게 돌아가, 이게 돌아가는가 싶을 정도로 많아요. 정신병 시대, 정신병. 그리고 뭡니까? 중독. 질병. 시대입니다, 시대. 이 세상이 지금 정신병, 중독 시대, 중독. 자, 종교 봅시다. 종교. 사이비. 사이비 종교 많죠? 종교 중에 사이비 단체들 많죠? 자, 네피림, 이 사탄 교회도 있어요. 사탄 교회, 당당하게 사탄 교회라고. 자, 접신 운동, 접신, 이 귀신, 장난인데 몰라요. 접신 운동하면 접신 실감 납니다. 뭔가 막 자극이 옵니다. 접신 하는 거, 해탈, 무화 해탈. 뭐 입신 뭐 이런 거 있죠. 교회 안에 이런 것과 사이비 기독교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대체의학.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대체의학에 나오는 것이 자연치유, 심리치유, 뭐 그런 거면서 막 그런 거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과학적인 어떤 기술 이런 걸 강조하죠. 대체의학. 문제는 뭐냐? 이게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자꾸 누적된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이렇게 할수록 영적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아는 것만 해도 큰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단형을 받아버리면요, 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저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니까. 신천지 보자. 수십만 모이고 신천지가 전국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부르짖는데 이만희가 하나님 예수님이래. 여러분 생각 이해 안 되죠? 이단형을 받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이만희가 예수님이 보인다니 구세주로. 이거 웃잖아요. 저렇게 웃어야 정상인데. 긴가민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단형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영정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근원적 치유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 12가지 영적 문제 확 잡혀버려요. 뇌를 한번 이렇게 다치놓으면요, 참 치유 안 됩니다. 영적 뇌를 한번 다치놓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자, 세상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하냐, 성경. 성경은 뭐냐? 치유 메시지. 꽉 찼습니다. 이 핵심이. 성경은 전부 치유입니다, 치유. 성경 전체는 다 치유예요, 치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근원적 치유, 근원적 치유. 예수님이 치유하러 왔어요. 영혼 치유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어느 치유냐? 이거는 완전 치유하러 왔어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 하나님 말씀. 기도, 언약 기도, 이 복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거요, 이런 문제 영적으로 지금 눌린 사람들은요, 찬송 많이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적고,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24시 해버려, 24시. 이 해버리면요, 한 3일만 해버리면, 24시 해버리면 서서히 물러, 우울증도 물러가고, 정신병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공황증 있습니까? 우울증 있습니까? 불면증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있는 분들은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 틀어놓고 일도 하지 말고 딱 그냥 기도하고 말씀 받고 여러분 찬양 들어보세요. 희한하게 허감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간다고요. 3일이 중요해요. 3일. 3일이 중요하면 3일간 3일이 중요하거든.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 사명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우리 산업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한 CVDIP 언약적 비전, 언약적 기도, 언약적 도전. 그러면서 뭡니까? 유일한, 나만의 유일한 작품, 인생 작품. CVDIP. 이거는 다 했잖아요, 늘. 자,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래서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주장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주장하고 고집해도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미래와 희망이요. 미래와 희망.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다른 다 절망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계획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개인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번성이라, 번성. 번성케 하시리라. 부흥케, 늘 부흥하고 번성하고 확산되고.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자, CVDIP 이런 작품 만들고 0.1% 이 프레임 0.1% 프레임 체인지 0.1% 그야말로 이거 다 갖춰야 돼. 자, 보세요. 모세 출애굽 하는데 몇 명 쓰임 받았냐고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 요소 갈렙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둘이밖에 없어요. 요소 갈렙. 블레셋을 막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과 다윗 0.1%예요. 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람 그 아름다운 건 엘리야 엘리사. 로마 복음만 하는데 누가 수입한다? 0.1% 극소수의 제자. 자,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2, 3절을 보고 말 어떻게 쓰느냐? 극소수예요. 이 메시지 때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예요? 렘넌트 세우는 발판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발판. 렘넌트. 가슴에 부딪히든 말든 렘넌트 시대, 렘넌트 시대예요, 지금.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본당, 헌당이 왜 중요하냐? 왜 본당을 헌당해야 되느냐? 우리 시대에 본당하고, 나는 미션이, 본당, 헌당하고 가는 것이 내 미션이에요, 그냥. 그게 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렘넌트의 안식처 플랫폼이 돼요. 렘넌트에 안식할 수 있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그리고 재앙 막는 플랫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이 예원교회. 그리고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세상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당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살리기 위한 세틀. 와 있는 237 나라, 와 있는 저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TCK들, 완전히 문화가 다른 이런 TCK들, 아버지, 엄마가 달라. 이런 TCK, 이런 영혼들을 다 방치됐는데, 이 후대 살리는 이런 인재들을 살리는 전략으로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웃소싱. 자, 플랫폼은 오게 하는 거고, 아웃소싱은 가는 거예요. 플랫폼은 우리 쪽으로 모여라. 아웃소싱은 237 나라 살리러 가자 합니다. 가자. 237, 237을 현장 가는 것이 아웃소싱입니다. 오게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오게 하는 게 플랫폼, 가게 하는 것도 아웃소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셔틀. 전도, 선교,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세트를 어디에 갖추느냐?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blessing 이라고 하는 이걸, 이 축복을 체험하도록 전도와 선교. 237 선교센터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의 세계 선교 플랫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이 여정을, 우리가 삶을 절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 미국 플러 신학교, 현재 미성대학교, 미국 성결신학이죠. 거기 총장으로 있는 이상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come and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go and show. 와서 보라 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가서 보여주라 그런 뜻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가서 보여주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라. 적극성을 가지고 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적극성을 보여주라.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죠. 우리가 이제 플랫폼 오게 하고 우리 가서 또 보여주는, 오게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지만 가서 보여주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성경적, 영적 투자 여섯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이 모든 환경 다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한 개라도 성취되는 이 맛을 보면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사립인들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문화센터 20층을 세우고 본당 헌당을 짓도록 헌당 헌신하는 데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알고 계시오니 할 일일이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갚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응답을 하여 주셔서 이 영교회가 세계보험하는 현장에서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섯 가지 성경적 투자가 개개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람인들이 영사람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기회의 우리 랩너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민족을 살리낼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산업을 축복하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경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이사에게 주셨던 백배의 축복들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